두 번째 에피소드는 베이스가 같은 그죠? 베이스가 같은 멀티플라잉 파워즈.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봅시다. The product of powers. 파워의 프로덕트를 한번 찾아봐라. 파워는 우리가 exponent라고 하는 거고 product는 곱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y의 파워가 2고 y의 파워가 3이죠. 그죠? 이 파워가 2인 y와 파워가 3인 y, 베이스가 같잖아요? 이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y 곱하기 y고, 얘는 y 곱하기 y 곱하기 y니까 y가 총 5번 곱해졌죠? 따라서 이건 y의 5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ultiplying powers라고 하는 것은 이 파워들을 이렇게 exponent를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2 이상의 exponent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pow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둘 이상이면 powers가 되죠. 이 파워들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워들이냐니까 베이스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베이스가 y 같잖아요. 베이스가 다르면 곱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c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x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하, x의 a성과 x의 b성, 이걸 x to the a, x to the b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을 곱하면은 a 플러스 b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해서 4가 됐고 2 더하기 4 해서 6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5 더하기 2 해서 7이 될 거고 7 더하기 1 해서 8이 되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 더하기 4 하면은 6이 됩니다. 그럼 파워 오브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x의 3승을 다시 4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x의 3승이 4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x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3을 4번 더하는 거죠. 이것은 3을 3에다 4로 곱하는 것 같죠. 따라서 x의 12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3과 4로 곱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파워 오브 파워는 곱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걸 이렇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원리를 보게 되면, 자, x의 5승과 y의 2승이 3승이 된 겁니다. 여기 3번 있는 거죠. 이렇게 3번.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ommutative property잖아요.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죠. 곱하기와 더하기의 경우. 그래서 같은 녀석들끼리 이렇게 모아주고, 같은 녀석들끼리 또 모아줬습니다. 베이스가 같은 녀석들끼리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5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되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규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이 규칙.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녀석들은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죠? X의 A선, Y to the B를 같이 시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주고 AC, B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A의 6승이 되고 A의 4승과 B의 8승이 되고 3의 2, 3은 6, 4의 8, 2, 3은 6, 4의 6승, 3의 6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은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하게 되느냐는 거죠. 이러한 규칙이 도출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규칙이 도출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규칙인 이게 도출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는 항상 비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하나의 논리,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위에 규칙이 쌓여져 가는 일련의 과정, 그게 수학입니다.